할까? 왠지 너무 좋아해. 안녕, 난 건이야. 잘 부탁해. 안녕, 나는 오늘 하와이에 놀러 온 것만 같은 탐이야. 안녕. 널 무작 다리. 하와이에 놀러 온 물장구, 물장구. 물장구야, 물장구. 야, 물 튀어, 그만해. 안녕, 나 하와이 바닷속에 있는 레이븐이야. 오징어가 왔네. 안녕, 레이브야. 안녕, 나는 시온이야. 나는 서우고. 반가워. 반가워. 네, 안녕. 뭔가 무대에서도 막 장난도 치고 우리끼리도 재밌게 놀 수도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 또 그만큼 달리인들도 좋아해 줬던 것 같아서 좀 뿌듯한 결과도 있고 해서 행복했어. 뱀파이어가 되어서 이제 삶과 죽음을 경계해서 삶을 선택해서 이번 데뷔 앨범으로 돌아왔고 데뷔 앨범을 통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뱀파이어의 환생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저번 앨범이었다면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해서 돌아왔다 이 메시지를 들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야. 들어라! 우선 건이 놀 것 같고 다들 그런 선입견이 있어. 하지만 난 놀지 않아. 나중에 울면 건이가 더 스타에게 치킨을 쏠 거야. 고마워, 잘 먹어. 넘치는 자기애로 약간 주변 사람들까지 되게 웃음짓게 만드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어.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차갑고 조금 무도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되게 알고 보면 허당기 넘치고 굉장히 재미난 형이어가지고 그리고 칭찬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해. 지금 되게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척하고 있는 거야. 아 맞아, 그리고 음악적인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 만족하는데 하나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잘생겼다고. 야, 너 그게 문제야. 이도는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치명적인 멘트이라나 랩도 할 수 있고 노래할 때는 그 반전적인 미성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되게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친구야. 맞아, 통두로가 별로 없어. 내가 생각하고 있어. 못해준 거야. 일단 또 몸이 되게 좋아. 정말 이 친구는 내 몸이요. 이도는 운동을 진짜 연습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난 되게 말로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걸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 친구야.
우리 여름 화보로 만나야겠다. 오. 네? 우리가 좀 한가해 지면 만나기 힘들까? 나도 만날 시간이 필요해. 일단 시온이는 되게 모든 일에 성취하는 것 같아. 내가 시온이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게 애가 막내처럼 행동해서 귀여운데 때로는 되게 우리를 잘 챙겨줘가지고 되게 듬직한 생각이 들거든. 물론 되게 잔소리도 많고 그럴 때도 있는데 괜찮지? 괜찮아. 막내네 제일 잔소리가 많아? 그런가 봐. 그런가? 우리 형 동생 없어. 여기 아메리카. 시온이는 봤을 때 몸선이 되게 이뻐서 춤이나 멈췄을 때 되게 선이 그것 때문에 운동을 꼭 시킬 거야. 그러네. 우리 새해 목표세요? 나의 이번 목표야. 그럼 여름에 같이 만나자. 우리 꼭 손잡고 올게. 서우 형은 우리 멤버들 중에서 자기 관리가 제일 최고지 않나. 아프면 자기가 먼저 챙기고. 맞아. 자기 목 관리도 엄청 잘하고. 근데 자주 아파. 아 립밤 부자야. 오. 립밤이 정말 보통 사람들은 한 개 많으면 두세 개 정도인데 이 형은 주머니에서 꺼내면 계속 나와. 대박인 게 연습하고 같이 춤을 연습하는데 립밤이 계속 떨어져. 아 진짜? 마술인 줄 알았어. 아, 그리고 립밤을 안 바르면 연습을 못해. 아 이거 괜찮은데 맞지? 괜찮아. 몸도 좋아가지고 아 너랑 같이 나올 거야. 원인은 사실 일단 우리 멤버들 중에서 가장 비율이 좀 키도 크고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크고 다 크고 아니 서우 형이 부끄러워하는 모습 되게 제일 귀여워서 혹시 이런 거 서우 형이 제일 못해. 그러니까 우리 좀만 기다려보자. 그래. 사실 권희는 따로 뭔가 말할 게 없는 친구 중 한 명인 것 같아. 칭찬이 없다는 거 칭찬이 안 나온다. 말하지 않고 알아서 척척 하는 그런 되게 철두철미한 매력이 생각보다 권희가 찾아봐. 근데 권희 내가 뭐가 돼? 금발에 열띠잖아. 권희 이보라는 건 다 잘하는 편이야.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왜 도와줘? 서우가 할 거야. 나는 또 찾아봐. 권희는 일단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배달을 되게 잘 시킵니다. 그게 매력이야? 매력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되게 매력적이야. 항상 우리가 뭘 시켜먹거나 이러면은 진짜 맛있는 데를 잘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항상 뭐 믿고 시키는 편이야. 권이 형이 알아서 시켜줘 하면 진짜 멤버들 한 번도 불만을 가진 적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맞아. 인형 달릴 때? 반말로 해. 아 그러네. 우리 달릴 때 우리가 본 지는 조금 됐지만 올해도 우리 원어스가 굉장히 많은 모습과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고 올해도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좋은 시험 만들었으면 좋겠어. 사랑해. 네. 우리가 무대를 하면서 행복하고 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무대를 계속 하면서 또 오래오래 즐겁게 음악하는 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또 중심적인 그런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 또 달림들이랑 같이 함께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 난 그냥 지금 같았으면 좋겠어.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니까 지금 같은 시간이 오래오래 지속돼서 계속 성장하다 보면 또 많은 것을 이뤄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 딱 여기까지야.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잠시만. 우리는 다른 걸로 해줘. 우리 다음에 봐. 아, 잠시만. 우리도 여유가 있어야 돼. 우리도 시간적 여유를 줘. 못 만드는 게 신기한 거잖아. 자, 그럼 안녕. 오늘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또 이렇게 색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어서 우리도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 앞으로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 그럼 지금까지 와.